안녕하세요. 열풍공학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시술은 탈색을 할 때나 혹은 염색으로 할 때 두피 화상과 손상이 급격하게 가해지는 것들을 보다 이제 조금 안전하게 컴플레인이 안 생기고 하는 방법들을 오늘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풍공학의 교육이사 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델분의 이제 시술을 들어갈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흑갈색으로 염색하신 지 1년 정도가 되신 모발이고 밑에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약간 빠졌다고 해도 블랙 계열의 염색을 했기 때문에 블랙백의 방법으로 먼저 디톡스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왜 3레벨, 4레벨, 1레벨로 염색을 하시고 나면 블랙백의 염색 기법을 사용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목표피에 있는 흑색 계열이라든지 블랙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레드 계열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색깔을 좀 안전하게 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탈색을 들어가게 되면 자체적인 평형전이 많이 일어나고 부풀기 때문에 모발을 안전하게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디톡스제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흑갈색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제거를 하고 탈색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니캡을 따로 하나 제작을 하시는데 비닐 위생봉투를 큰 거를 사셔서 한쪽을 자르세요. 자르셔서 보기에는 4-5점처럼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만 씌워주시면 이런 사이사이로 공기들이 순환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산화작용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너무 막히게끔은 사용 안 하시면 돼요. 하나 팁을 더 드리자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비니캡을 씌우고 열 처리를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테스트라는 걸 볼 거예요. 대체적으로 미용사분들은 백포인트 부분에서 한 단 정도를 이렇게 적은 양을 잡고 호일을 대신 다음에 탈색약을 바르고 테스트를 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약이 난 거라든지 아니면 염색약이 남으면 위에서부터는 좀 덧칠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얼룩이 상당히 많이 지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실 때는 어디 부분을 테스트를 보셔야 되냐면 백포인트가 아니고 가장 골든포인트 부분에서도 판넬을 작게만 작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처럼 한 5cm 정도는 잡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아 여기까지가 얼룩이구나 여기까지가 얼룩이 없겠구나 라는 판단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깨끗하게 알칼리 샴푸로 머리를 세척해서 나온 상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도 산성 계열의 샴푸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또 각화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닫고 열고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머리가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칼리 샴푸로 머리를 깨끗하게 헹궈주시고요. 빗질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머릿결보다도 디톡스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머릿결도 좀 좋아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리시고 나서 색상을 보게 되면은 색깔이 되게 막 노랗게 빠진다 디톡스를 해서 그런 오해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작업이 들어갈 때 탈색약을 제조를 해서 모발에 발랐을 때 더 빨리 색깔을 돌리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디톡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톡스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밝아지게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노랗게 빠진다거나든지 탈색한 것처럼 빠지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들만 없앴다 보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모발보다는 윤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모발이 안정됐다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정리까지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염색약들이 제대로 얼룩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이 남거나든지 했을 때 위에다가 너무 덮칠을 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스트 보실 때는 골덴 포인트에서 10cm에서 5cm 정도는 잡으신 다음에 테스트를 보신 게 좋아요. 지금부터는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탈색약을 제조를 해서 이제 안전하게 모발에 터치를 하고 모발이 튼튼하게 탈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탈색약을 구입을 하시거나든지 하실 때 탈색약 회사에서 알려준 레시피대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첨가제들은 첨가제 회사에서 얘기해준 불암수대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탈색제 일제들은 이렇게 파란 계열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약간 푸르스하게 보이실 거예요. 더 너무 진한 파랑이 아니고 뭐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탈색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산화제를 들어가실 때는 내가 정말 급하다, 고객이 빨리 한 번에 빼야겠다 할 때는 뭐 9%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데미지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로 두 번을 빼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탈색약 미스하실 때 이렇게 미스봉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수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입자들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미스가 안 되세요. 빠져나오는 구멍들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입자를 깨주시는 게 좋습니다. 첨가제는 최대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1대2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너무 과도하세요. 그래서 머릿결은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색소라든지 아니면 퇴색을 시킬 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7대3 정도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7대3이란 건 뭐냐면 탈색약이 7, 그 다음에 첨가제들이 3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믹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터치가 들어가기 전에 손에도 내가 보호를 해주고 두피에도 이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TN3.0을 전체적으로 손바닥,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페이스 라인 쪽에다 뿌려주시게 되면은 따가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세요. 특히 레이프단 밑으로는 약들이 많이 묻어있고, 그 다음에 목덜미에서는 어느 정도 열이 발생되면서 탈색에 의한 산화작용이 되게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간지러움증, 그 다음에 따갑다는 느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 라인 쪽에는 항상 좀 발라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터치가 들어가기 전에 페이스 라인에다가 약제를 골고루 좀 발라주세요. 제 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TN3.0을 골고루 도포를 한 상태에서 탈색약을 터치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은 샵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고객들한테도 이만큼의 안전하다, 내 손으로 맨손으로 염색약이 됐든 탈색약을 바르더라도 되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터치를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왜 원터치를 들어가게 되었냐면 색소를 정확하게 한번 뺄 거예요. 뺐을 때 얼룩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때 얼룩지는 부분들을 더 강하게 뺄 겁니다. 염색과 탈색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한 가지예요. 유수분. 그래서 지금은 ES 1.0이라는 제품으로 유수분을 좀 첨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도하게 뿌리시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과도하게 뿌린다는 게 뭐냐면 가볍게 가볍게 해서 모발에다가 먹여주는 정도만 뿌리시면 되는데 좋으니까 많이 쓰세요. 그래서 밑바닥이 흐를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머릿결은 항상 뭐든지 좋을 수는 있어요. 단
색깔이 안 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니캡을 씌우고 그 다음에 열처리를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비니캡이 들어가시기 전에 수분 있죠? 그냥 물입니다, 물. 물을 좀 어느 정도 가볍게만 도포를 하세요. 비니캡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덮어줄 수만 있는 비니캡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열처리 10분이 끝나고 난 상태인데 머리 색상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갈색으로 염색을 했던 모발이기 때문에 블랙베이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또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색깔이 그래도 동일하게 잘 빠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색깔을 좀 더 빼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수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약을 걷어내시고 다시 탈색약을 바르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가장 큰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서 얼룩도 더 많이 지는 거고 데미지도 더 많이 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단 이 상태에서 약을 더 칠하는 경우들은 뭐냐면 습식매직기로 약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약을 더 입혀줄 때는 습식매직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직기가 두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습식매직기, 그 다음에 건식매직기가 있는데 두 가지가 혼합으로 되어 있는 매직기는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정확하게 습식매직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는 50도에서 60도만 사용하셔야 돼요. 뭐 70도, 80도를 사용하게 되면 머리가 더 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온 매직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색깔이 지금 덜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색깔을 좀 더 빼기 위해서 습식매직기와 탈색약, 그 다음에 유수분을 계속적으로 첨가해 주시면서 해주셔야지 모발을 데미지를 없애줄 수가 있으세요. 습식매직기를 댔다고 해서 3톤 정도가 밝아진다, 2톤 정도가 밝아진다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반톤 정도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염색약을 바르고 뭐 열처리 10분, 20분 돌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색상도 똑같이 반톤까지밖에 안 올라가세요. 그래서 강하고 빠르게 들어가셔야지 모발이 데미지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 얼룩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약을 발라서 터치를 해주시고 빗질을 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얼룩이 있는 부분만 습식매직기를 두세 번 정도 더 열을 주시면 색깔을 최대한 얼룩 없이 빼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부터 다시 1차랑 똑같은 방법으로 탈색이 작업을 할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여드려야 될 거는 아까랑 똑같이 손에 의한 보호제를 바르고 모발에 바로 터치를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모발 자체를, 끝머리죠.
잡아서 돌리겠습니다. 꼬을 거예요, 꼬리빗을. 많이 꼬을게요, 더. 자, 꼬리빗이 어떻게 됐어요? 휘를 정도로 했죠? 앞에 계신 분 피하시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늘어나거나 붙어 있어야 될 거예요. 모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탱탱한 느낌으로 풀렸죠? 자, 그러면 모발을 한번 당겨볼까요? 두 가닥 정도로 잡으세요. 두 가닥. 보이시나요? 잡은 상태에서 양쪽으로 꼬은 상태에서 당겨보세요. 모발 자체가 텐션감이 어느 정도까지 생기는지. 자, 그러면 머리를 아예 당겨서, 완전히 당겨서 돼지꼬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아파요? 당기실 때? 하나, 시작. 자, 많이 늘어났죠? 돼지꼬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신가요? 펴지죠, 머리 자체가? 뭐냐면 모표피가 지금 다 갇혔기 때문에. 그리고 모발의 텐션감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유수분을 좀 뿌리고요. 열처리를, 색깔이 좀 많이 돌 때까지 열처리를 좀 강하게 돌리겠습니다. 자, 모든 시술은 끝났고요. 열처리까지 해서 양성약 바른 지 거의 한 몇 시간 정도 됐죠? 한 시간 정도? 네, 그렇죠. 한 시간 정도까지 열처리까지 하면서 모발을 한번 봐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질을 하면 탈색 모발들은 부풀어서 머리가 쭉쭉 늘어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자꾸 그냥 세게 빗질을 한다고 해도 모발의 텐션감은 상당히 좋아요. 자, 블랙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룩을 얼마만큼 없애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끝나고 샴푸를 한 상태에서 머리를 말렸을 때, 그 다음에 샴푸하고 나왔을 때 머리 색상, 그 다음에 머리결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샴푸실로 이동해서 보색 샴푸로만 머리를 헹구겠습니다. 자, 지금은 샴푸가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빗질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탈색한 모발이기 때문에 빗질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빗질 자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컬러가 나온 걸 보신 거고요. 이제부터는 머리를 말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탈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약을, 염색약을 제조를 해서 들어갈 거고요. 비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제끼리 믹스를 먼저 하시고, 염색약도 마찬가지로 염색약 회사에서 알려진 방식대로 일제와 이제를 믹스하시면 되고, 색깔을 정확하게 먹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콜텍스 강화와 목표피 강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제품이 엘리 보조제 리퀴드라고 보시면 돼요. 섞으신 다음에 윗부분에 들어갈 염색약에서 한쪽으로 빼놓고요. 그 다음 밑에 부분, 위에 발레주에 들어갈 부분은 남겨놓고 밑에는 애쉬, 보라가 들어갈 수 있는 염색체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7번대의 애쉬 컬러를 보라를 7대 3으로 타시면 돼요. 애쉬가 7, 보라가 3. 이제도 똑같이 3%로 해서 회사에서 알려준 퍼센티지대로 믹스를 하시면 되세요. 아까 만든 윗부분의 염색과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염색을 잘 구분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에는 발레주야가 되는 느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는 약간 이 정도 톤은 좀 어둡게,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애쉬 보라가 잘 돌게끔 컬러를 입힐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라데이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빠르게 시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컬러가 들어갈 때 내가 많이 보라다, 보라색 장갑을 하나 만들고 계속 쓰시면 돼요. 뭐 애쉬 계열이면 애쉬, 뭐 검정색이면 검정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런 거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얼룩들이 없어지세요. 항상 미용사는 하나를 놓치기 때문에 열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실수를 안 하시려면 하나를 할 때 하나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성들이 생기세요. 자, 위에 바른 지 한 이제 5분 정도 다 돼가기 때문에 밑에를 이제 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 발랐던 부분들은 바깥으로 빼시고, 그 다음 밑에 부분, 바른 부분들을 섹션을 나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터치는 다 끝났고요. 터치가 끝나시고 나면 아까랑 똑같이 비닐에 의한 자연 방침으로만 이제 시간 타임을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비닐 캡을 씌우시고 이제 총 타임은 터치 시간까지 해서 이제 20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시술하는 방법들은 그동안 미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탈색으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걸릴 수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품하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애쉬빛이 카메라로 담기에는 조금 한정적인 게 좀 있지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탈색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장시간은 방치해도 데미지가 입지 않고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으로 오늘 촬영을 계속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염색을 하시거나 탈색을 하실 때 미용사분들이 최대한으로 손상을 안 시키는 방법을 항상 연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풍가구 대표 김석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